아니, 내가, 내 가족들은 적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까지 봤을 때, 나는 가족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근데 내가 그때 눈물이 막 줄줄줄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못 믿는다고. 아니, 부모도 못 믿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제가 이제 그, 사실 김해 인제대학 그 고고 역사 고고학과 이제 그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9월 4일날 개강을 해요. 근데 비행기 표를 그날 아침에 7시 비행기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7시 25분 비행기를 타면 9시까지 학교 가기가 학교를 못 가요. 거기서 1시간 걸린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이제 그 전날 갔다가 그날 밤 비행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밤 비행기 하려다 갈등하는 사이에 또 표가 없어져 버렸어. 비싼 표는 있는데 싼 표, 조금 이제 저렴한 거. 그래서 이제 이틀 밤을 거기서 자야 돼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과 이제 싼 걸로 해서 비행기 토요일 날 오후과하고 목요일 날 오후과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에 이제 숙박비를 아끼려고 근데 부산에 이제 그 셋째 오빠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인제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신세 좀 져도 되냐?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왜 인제대학까지 대학이 없어서 거기 왔냐고 그러면서 뭐그 나이에 배워갖고 뭐 하냐고 곧딴 소리를 하고 있어. 씨발놈 새끼가. 아니 내가 어릴 때는 공부하고 싶다니까 너 같은 거는 가르쳐 놓으면 뭐 배신한다고 나를 발로 차가지고 내가 기절해가지고 병원까지 실려갔었어요. 아니 어릴 때는 그딴 소리라고 이제 나 배우면 그러면 이제라도 배우게 됐으니까 좀 잘한다 축하한다 그러면 학비는 어떻게 돼 어떻게 했냐 그러다 아니 담을 얼마나 난줄줄 알았어 이 씨발놈이 근데 곧딴 소리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개새끼는 내가 뭘 하고 싶은 하고 하는 거를 싫은 거 같아 이거는 내가 형제가 아니고 오빠 놈이 아니고 적이야 적.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그랬어. 나한테 무슨 철천지 뭐 쓰셨냐고. 이 씨발놈이 그러니까 또 욕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뭐 어쨌네 해서 지가 끊어 전화를.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건단 하나 공부밖에 없었어요. 뭐 배우는 거. 근데 그것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큰 오빠 놈도 그렇고 둘째 그 개잡놈도 그렇고 셋째 놈도 그렇고 뭘안 돼요 나를. 그래 나는 근데 거기에서 반박을 할줄 몰랐어. 그럼 뭘 아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뻑하면 내가 뭐라고 이제 궁시렁 되면 뭐 교회 다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이 씨발놈 새끼 주댕이를 찢어버려야 돼. 개새끼를. 응?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슴, 저기 인간이 아니야? 내가 신이냐고 이 씨발놈아! 내가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나. 그 오빠 너무 오빠 그 가면 지금 생각해도 그 새끼들 깡패였어요. 깡패 양아치들이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오빠라고 뒀어 내가. 내가 이렇게 멍청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일할 때를 돌아가는 건 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아주 멍청해. 나를 보호할지도 몰랐어. 그냥 다 상대가 밟으면 고스란히 밟혔어. 그리고 예전에는 따질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제 나이와가 먹었고 이제 화병이 생겼으니까 이제 따졌는데, 응? 이게 혼자 우는 건 잘했어. 근데 집에서 혼자 이불 둘러쓰고 울고. 이게 지금 가족이에요? 오빠 놈들이 그딴 신에서 오빠 놈들 동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의무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게 가족인 거잖아. 이 씨발놈 새끼들아. 응? 맨날 네가 뭐 하는 걸 모를 줄 알아? 알아? 뭘 알아,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 새끼들아. 응? 지옥에 나가봐라, 이 씨발놈 새끼들아.
내가 그래서 그놈들한 그 가족들한테 내가 방통대 간 것도 얘기 안 했고, 응? 대학원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응? 그때도 갔는데, 아니 우리 셋째 올케라는 여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주 더럽게 예의를 따져요. 근데 아주 무식하고 예의가 1도 없어. 아주 신우한테 하는 꼬라지가, 응? 미친년이야 그년도. 아니 집구석에서 남자가 버릇하는 또박또박 살림 하면서, 응? 아니 신랑이 설사를 하면 장에 안 좋은가 하다 그러면 장에 좋은 음식을 채 먹이던가. 뭘, 그 설사해가지고 변기에 똥물이 튀었다고,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올케라는 인간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게, 응? 우리 엄마도 그래요. 올케들한테 시집살이를 안 시켜. 뭘안 시켜 먹어? 딸은 시켜 쳐먹으면서. 뭐, 며느리들이 상전이야.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뭐 그러면서 뭐 누가 예의가 없네 누가 없네 아니 가족한테 그렇게 따지려면 그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가야 돼. 난 솔직히 이혼하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예전엔 전에는 이제 그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 미친놈 새끼들 깡패 새끼들이 아주 이상한 것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집안을 아주 웃기게 만들어 놨어. 그래도 아예 저 못난 놈들하고 살아준 거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 말안 했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 여기, 뭐야, 저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아주 도가 넘어. 아유, 지난번에 내가 인재대 면접 보면서 좀 며칠 있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는데 아주 징글징글해서 미친년 아주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 아니, 아무튼 내가. 아주 그 년도 더럽게 재수없는 년이고 아주 둘째 올케 년도 더럽게 재수없는 년이고 아유 조카 새끼들도 재수없어. 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아유 고물 알기를 지뭘뭘 아주 발톱에 떼만큼도 못 알아. 재수없는 것들이야. 아이고 아니 내가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아니 인간들이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그렇게 파르르 했어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라도 해줘 주려고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뭐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가장 기본도 안 해줬으면서 그거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그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이제 그 빵을 줬어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고 돈을 가지고 외상이야. 이제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우유하고 빵을 줬는데 그게 1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번 먹었어 외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집이 돈을 안 주니까 학용품 살 돈도 안 주잖아요. 학용품 살 돈도, 응? 욕을 있는 대로 바가지로 얻어먹고 샀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는 거야.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는 인간이, 아버지라는 인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가서 학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학용품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당연히 부모한테 달라고,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욕을 해야 됐어. 그리고 안줄 때가 더 많았어요. 집에서는 어리광 피고 그러면 아주 있는 대로 인상 쓰고 막그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래서 딱 낸게 사자상이야, 사자상. 제가 이제 저학년 때 운동회인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회 때, 이제 집에서는 막 엄마한테 좀 찌대고 그러면은 막팍 밀을 치고 뭐, 여기 막 그, 저기 했거든. 승질을 냈거든.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근데, 모르겠어. 그때 무슨 애인데 거기 엄마 등에 타니까 아주 굉장히 그 부드러운 표정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 집에서도 그렇게 좀 해보지. 아휴, 진짜. 징글징글해. 내 얘기가 자꾸 까먹어지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인간들하고 내가 아까 그 무당집에 전화를 했다니까.
아니 솔직히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얼마 들어가나 유전자 검사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족 로망스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인간들 말고 내 가족이 다른 데 있을 거라는 거.